이제 국내 증시가 10월에 예정이 됐던 휴일들, 휴장들을 모두 다 소화를 해냈습니다. 앞으로 차곡차곡 잘 쌓아 나아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어제 중국 증시는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또 밤 사이에 뉴욕 증시는 사상 최고치에서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 쉬기 하루 전날에 일단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약세로 마무리가 됐던 만큼 오늘 증시가 미증시 반등에 함께 힘을 실어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국내 증시에서 미리 보내오는 시그널들도 포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밤 뉴욕 증시 상황부터 점검해보도록 할 텐데 뉴욕 증시 분위기 어땠을까요? 네, 아주 좋았습니다. 이 훈풍이 국내 증시로 고스란히 전해지기를 바라는데요. 다우지수 1% 이상 상승했고요. S&P 500 지수 0.71% 상승하면서 사상 최고치 마감을 했고요. 기술주 중심의 강세가 돋보인 덕분에 나스닥 지수도 0.6% 강세를 보였습니다. 9월 FOMC 의사록이 장중에 발표가 됐는데 전반적으로 시장의 상승세를 흔들리게 하는 요인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히트맵을 통해서 수요일장 전체적인 분위기도 확인해 보시죠. 오른 종목이 초록, 내린 종목이 빨간색을 띄고 있는데요. 기술과 헬스케어 섹터가 상승장을 주도한 가운데 빅테크 흐름은 좀 엇갈렸습니다. 애플, 아이폰 16에 대해서 계속해서 엇갈린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체 사이클이 생각보다 강하지 않을 것이란 의견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만 일단 밤사이 애플의 주가는 1% 이상 상승을 했고요. 엔비디아 0.18% 하락했습니다. 지금 장중 대비로는 낙폭을 그래도 꽤 많이 줄였습니다. 전고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 이 전고점 돌파를 앞두고서 좀 쉬어가는 모습들 나왔고요. 반면 브로드컴 그리고 퀄컴, 텍사스 인스트루먼츠, 기타 다른 반도체주 상승 마감한 종목들 꽤 눈에 보였습니다. 그리고 구글, 알파벳은 1.6% 하락했고요. 아마존은 1% 이상 상승세. 그리고 로보택시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테슬라. 중국에서 3분기 출하량이 좋았다라는 소식에도 불구하고 밤사이 1% 이상 하락했습니다. 빅테크 이슈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애플 파이퍼 샌들러가 10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요. 응답자 중 22%가 가을과 겨울에 아이폰 16으로 업그레이드 할 것이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22% 전년 대비에서는 좀 감소한 수치이기 때문에 교체 사이클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약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플의 주가는 오름세를 보였고요. 엔비디아 아직까지 시가총액 2위지만 전고점 돌파 앞두고 쉬어가는 모습들 나오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다시 썼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엔비디아도 만약에 전고점을 돌파하게 된다면 AI 관련 주를 중심으로 한 시장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다라는 의견들 나와 있으니까요. 전고점 돌파할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존 1% 이상 오르는 모습이었죠. 처방약 당일 배송 지역의 도시 20곳을 추가한다고 발표했는데 이렇게 되면 미국 절반 지역에 가까운 그런 해당되는 지역에 이 당일 배송, 처방약을 당일 배송할 수 있는 업체가 되게 됩니다. 켄터 피츠제럴드 비중 확대 의견 유지했지만 목표 주가는 그래도 소폭 하향 조정했다는 점은 참고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글도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될 것 같은데요. 강제 기업 분할을 검토 중이다라는 소식이 들리면서 밤사이에 주가 1%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검색 시장에서의 구글의 독점을 방지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들이 검토가 되고 있는데 그중 가장 강력한 게 바로 기업 분할이 되겠습니다. 2025년 8월에 최종 결정이 날 예정인데 기업 분할을 강제하는 방안이 채택이 된다 하더라도 구글은 항소할 예정이기 때문에 최종 결정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편 구글은 이 검색 시장 외에도 앱스토어나 온라인 광고 시장과 관련된 다른 반독점 소송도 함께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서 앞으로 규제 당국의 이런 압박들이 주가에 어떻게 작용할지 계속해서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중에 9월 FOMC 의사록이 공개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9월 FOMC 의사록을 보니 참여자들 간의 금리 인하 속도를 두고 이견이 있었던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일부 참여자들이 0.25%포인트 금리 인하를 선호한다고 밝혔고 또 일부는 0.25%포인트 인하를 지지하려 했지만 마음을 바꿨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이 가운데 0.5%포인트냐 0.25%포인트냐 많은 의견 충돌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어지고요. 0.25%포인트 인하를 지지한 이유를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금리가 미치는 영향을 보며 현재 정책이 얼마나 제약적인지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이 좀 필요했다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또 정책 정상화에 대해서 시장에 좀 예측 가능한 그런 경로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0.25%포인트가 더 적절하다라는 의견도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렇게 좀 논쟁이 활발했던 9월 FOMC 이후 9월 깜짝 고용이 나타난 만큼 11월에는 금리가 0.25%포인트 인하되는 것이 아니라 동결될 가능성도 높다라는 이야기들 속속 들리고 있고요. 또 이날 연준 의원들의 발언들이 있었는데 일단 댈러스 연은 총재는 물가 상승률이 목표치인 2% 이상에서 멈춰설 수 있는 만큼 그래도 점진적으로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좋다라면서 0.25%포인트 인하를 조금은 선호하는 모습들 나타냈습니다. 또 미 연준 부의장 고용시장을 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빅쿼드를 했었는데 계속해서 데이터를 주시하겠다라고 말했죠. 즉 고용시장이 강하면 더 이상의 빅쿼드는 없다라는 말을 우회적으로 돌려서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이야기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0.25%포인트 인하가 되든 동결이 되든 미국 경제에 대한 연준 위원들의 자신감이 강하다는 것은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럴 경우 JP모건은 경제 회복 추천주를 한번 주목해보는 것이 어떤가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제가 약했던 부분들이 연말을 앞두고 회복세를 보여야 하는데 만약에 회복세가 보일 경우 뒤처졌던 종목들이 올라올 수 있는 만큼 다음과 같은 종목들에 좀 눈여겨보면 어떠냐라는 의견을 제시한 건데 대표적으로 소비가 크게 일어날 수 있는 포드, 자동차 관련주도 포함이 돼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쉽게 소비할 수 있는 스타벅스, 울타 뷰티, 그리고 룰루레몬, 허쉬 등 관련된 그런 종목들 많이 올라와 있는 모습입니다. 경제가 계속해서 회복 수순을 밟게 된다면 관련 종목들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미국과 한국 연결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S&P 500 지수 그리고 다우 지수까지도 사상 최고치 마감을 했죠. 어제 중국 증시가 좀 흔들림이 강했는데 과연 국내 증시로 이러한 강한 투자 심리가 이어질지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엔비디아 전고점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AI 관련주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올해 하반기 다시 한번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테슬라는 로보택시 이벤트를 앞두고 하락했습니다. 과연 국내 2차 전지주로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지난 화요일장에서 반도체가 부진하다 보니까 2차 전지주가 좀 힘을 내주는 모습이었는데 이런 훈풍 목요일장에서도 이어갈 수 있을지 체크해 보시죠. 이런 궁금증을 갖고 은주 앵커와 함께 국내 증시 더욱더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어제 중국 증시가 90년대 후반 이후로 역대 최악의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런 가운데 간밤 미국 증시에서는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 랠리가 이어졌는데 오늘 우리 국내 증시의 분위기는 어느 쪽에 초점을 맞출지가 굉장히 궁금해지는 시간입니다. 일단 우리가 어제 하루 쉬고 왔는데 그 전날장에 마무리됐던 국내 증시 상황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코스피 다시 한번 2600선 아래까지 내려왔고요. 코스닥도 0.3%의 지수 하락을 보이면서 778선에 마무리가 됐었습니다. 이날도 여전히 외인과 기관들은 양시장에서 모두 매도세를 보였는데 그래도 그나마 관심을 가졌던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을지 순매수 상위 종목들 체크해보겠습니다. 사실 반도체를 제외하고 여전히 2차 전지와 제약바이오 관련주로 외국인과 기관들은 담아갔던 하루였습니다. 특히 외국인들이 순매수해줬던 종목들 대부분은 오름폭을 보이면서 마무리가 됐었는데요. 특히 자국 경부암과 관련돼서 WHO가 새로운 기준점을 마련하겠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진단키트와 관련해서 바이오다인이 이날장에서는 상승 흐름을 보였고 외인들도 관심을 가졌던 모습을 확인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기관 쪽의 분위기도 체크를 해보시면 외인들과 나름은 유사한 흐름을 보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과 포스코 퓨처엠 등 확실히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겠고요. 지난달에 새로 상장한 종목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 같은 경우는 이번 주 내내 기관들의 순매수 상위 종목에 이름을 올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 쉬고 왔지만 그 전날에 가장 중요했던 이슈는 바로 형님들의 실적 발표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삼성전자와 LG전자 모두 실적을 공개를 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날 장에서 1% 정도 지수 하락을 보이면서 6만 300원 선에 마무리가 됐었고 LG전자 같은 경우는 5%대 좀 급격한 지수 하락이 나왔죠. 10만 원 선 아래까지 내려오면서 9만 8천 원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시 한번 매출과 영업이익 실적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매출 기준으로는 분기 최대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예상했던 전망치를 모두 하회하면서 말 그대로 어닝 쇼크라는 타이틀을 받아들었습니다. 일부 고객사들의 재고 조정이 있었고 중국에서 범용 제품의 공급이 늘어나면서 삼성전자의 실적에는 악영향을 끼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버나 HBM단에서의 수요는 견조하다라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삼성전자의 실적 부진이 나오자 최초로 실적 발표 이후에 임원진단에서 메시지가 발표가 됐는데요. 말 그대로 초유의 반성문 사태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투자자들에게는 걱정을 끼쳐서 송구스럽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조직과 사람 그리고 문화 모두를 쇄신하겠다라는 약속을 내밀었습니다. 해당 반성문 때문일지 당일장에서는 삼성전자가 다행히도 6만 원 선을 지켜주면서 마무리가 됐고요. 그리고 증권가에서의 입장도 확인을 해보면 삼성전자와 어느 정도는 좀 선을 두는 입장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반도체가 안 좋은 게 아니라 삼성전자가 안 좋은 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분리해서 접근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두 기업이 가지고 있는 성장 모멘텀이 다른 만큼 삼성전자와 관련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이 많이 나왔지만 여전히 이 SK하이닉스를 비롯해서 전반적인 반도체 관련주들의 이 겨울은 없을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코멘트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LG전자 전자 쪽의 실적을 자세하게 확인을 해보면 삼성전자와는 다르게 매출 쪽에서는 시장의 컨센을 웃도는 수치가 발표가 됐습니다. 동일하게 분기 기준으로는 역대 매출 최대를 기록을 했고요. 다만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20% 감소폭이 나오면서 삼성전자와 동일하게 어닝쇼크라는 타이틀에서는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최근에 해상 운임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물류비의 비용이 상당히 부담됐었다라고 하고요. 또 마케팅 비용 증가 또한 영업이익의 감소에는 힘을 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수요 둔화가 이어졌던 만큼 전장 쪽에서의 실적 개선도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LG전자도 이날 주가는 5%의 큰 낙폭을 보였고요. 이렇게 대형주들의 주가 하락이 나오면서 삼성전자가 2% 지난 한 달 동안 내릴 때 나스닥은 20%의 급등 흐름을 보였다. 합니다. 전반적으로 투자 예탁금 같은 경우도 7월 고점 대비해서도 지속적으로 감소폭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형님들의 어닝 쇼크와 함께 전반적으로 지난날에는 증시 분위기가 좋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그 외 이슈들과 함께 주목해볼 이슈들 그리고 특징 섹터들도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코스피 안에서의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 코스닥 안에서의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을 봤을 때는 거의 두 배 이상 차이가 났던 하루였습니다. 형님들의 실적 때문에 많이 놀랐을 증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주들의 이슈들은 전해졌고요. 전일장에서 펩트론이 시간에 거래해서 상한가 안착을 하면서 함께 지켜보자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날장에서 25%대 강한 상승 흐름을 보이면서 비만 치료제 전반적으로 온기가 퍼지는 모습 나왔고요. 그리고 어제 중국 증시 급락하기는 했습니다만 그 전날까지 국내 증시에서는 중국 증시와 관련된 부양책의 기대감을 그대로 주가에 반영하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대화제약이 상한가 안착했고요. 보락도 동일하게 상한가 안착하면서 일단 경기 부양책과 관련해서 오를 수 있는 종목들은 지속적으로 연속 시세를 내줬습니다. 다만 어제 중국 증시의 부정적인 분위기가 오늘 관련주들에게는 어떻게 흐름이 전개가 될지 지켜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2차 전지와 전기차 관련주들 안에서도 LG엔솔 관련주들이 유독 긍정적인 하루를 보냈었죠. LG엔솔의 3분기의 실적이 굉장히 긍정적이다라는 전망치와 함께 이 벤츠 계열사와 함께 전기차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LG엔솔 자체도 4%대 상승을 보였고요. 세아 메카닉스와 알맥 또한 10% 가까운 상승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럼 오늘 개장하기 전에 우리가 확인해볼 주요 이슈는 어떤 게 있을까요? 어제 전해졌던 가장 큰 소식은 바로 우리나라 국채가 세계 국채지수에 편입이 됐다라는 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깜짝으로 전해졌던 소식인데 편입 전의 상황을 확인을 해보면 GDP 세계 10개국 안에서 이 해당 지수에 들지 못한 유일한 국가가
한국과 인도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22년도부터 한국은 관찰 대상국에 지정이 된 이후로 여러 가지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노력을 했고 이번에 드디어 최종적으로 편입이 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편입하고 나서의 흐름들도 함께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다른 국가들의 사례를 지금까지 확인을 해보면 보통 편입 발표 직후부터 금리나 환율에는 큰 영향이 있었다고 합니다. 해당 지수에 편입됐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앞으로 최대 90조 원 규모의 외국인들의 자본 투자 유치에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고 편입 비중 자체가 사실 크진 않습니다.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는 비교적 약소한 모습이지만 이 2.2%의 편입 비중 자체가 금리 효과를 추가적으로 인하하는 부분에 대한 영향까지 가져갈 수 있다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함께 지켜볼 수가 있겠죠. 당장 내년 11월부터 추가가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다만 이 러셀 쪽에서의 입장을 확인을 해보면 국내 증시와 관련돼서 여전히 우려감을 표명하고는 있습니다. 특히 공매도와 관련된 코멘트를 직접적으로 내놨는데 현재 공매도 금지가 연장돼서 내년 3월까지 시행이 되죠. 근데 이런 부분을 놓고 글로벌 투자자들은 여전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국내 안에서도 이를 놓고 주식시장에 개선은 꼭 필요하다라면서 조치와 관련된 촉구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세계 국채지수 내년 11월부터 반영이 되지만 보통 이런 발표 직후부터 다른 국가들은 변동성이 나왔다라고 하니까 오늘 국내 증시로 또 해외 자본들 혹은 수급들이 강하게 들어와줄 수 있을지 기대감 함께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반도체와 관련된 부분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 위기일지 기회일지 많은 분들이 혼란스럽고 굉장히 헷갈리실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장중에 계속해서 5만 전자를 터치를 해주고 있고 하이닉스도 삼성전자 때문일지 지속적인 살 얼음판을 걷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우리가 주목을 해볼 부분은 글로벌 수요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삼성전자 실적까지 확인을 했는데 다음에 중요한 실적은 이제 10월 17일에 있을 TSMC의 실적 발표가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잠정 컨센을 놓고 봤을 때는 9월 매출 전년 대비해서 40% 증가가 예상되면서 시장의 컨센보다도 더 긍정적일 것이다 라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주가 측면에서 놓고 보더라도 엔비디아 주가가 지난 5거래일 동안 10% 넘게 또 급등을 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4분기가 되면서 블랙웰 수요와 관련된 기대감이 계속해서 주가를 움직이고 있고요. 또 8일에 나왔던 가장 긍정적이었던 이슈는 폭스콘이 블랙웰을 만들기 위한 공장을 현재 멕시코에 대규모로 건설하고 있다는 게 되고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공장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큰 공장을 짓는 이유는 말 그대로 그만큼 수요가 충분하기 때문이다라는 자신감으로 우리가 풀이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긍정적이지 못할지언정 전반적인 글로벌 AI 수요는 여전히 강력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미국 증시를 통해서 함께 확인을 해볼 수 있었고요. 이를 놓고 멜리오스 리서치에서도 엔비디아 연말 추가 상승이 기대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AI 투자에 지속적인 기대감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들어서의 HBM 3사의 출하량의 전망치를 놓고 보더라도 올해 대비해서도 2배 이상의 증가폭이 예상되고 있는 만큼 수요 면에서는 확실한 부분을 체크가 가능해 보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반도체의 겨울이 아닌 삼성전자의 겨울이다라는 코멘트까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부진한 삼성전자지만 최근에 주가 하락이 있었던 반도체 관련주들에게는 오히려 기회장이 될 수 있을지 오늘 증시의 흐름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공대장과 함께 확인해 봤습니다.